아니야, 저 앉아있는 저건 안 바뀐 거야. 그치? 어, 왔다 갔다만. 계단에 한 이 정도 높이가. 높이가 60이라. 이거 좋대. 더 넓어. 그래서 오히려 내려오는 게 니네가 더. 뭐하나? 그니까 좀 걷다가 내려오고, 걷다 내려오고, 이렇게 해야 될 거야. 띡띡띡띡 했다. 퍼진다. 안쪽 보고 사. 안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열리면서 열리면서 이렇게 프리하게 앉으면 되는데 이게 엉덩이를 대고 밀려야 할 수 있고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네. 그때 태용 파티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. 걸어보네요. 어, 야, 춥네. 이쁘게 잘했다. 저 제 앞에서 춥다 하지 마세요. 일단 나가보면 알겠지만 계단이 넓어서 쌈이 할 때 하나 한 칸 늘어도 이제 여기서 두 칸 내려가. 그러니까 한 칸 반, 한 칸 반. 두 걸음에 한 칸이란 거. 아, 그렇지. 두 걸음에 한 칸. 아, 그다음 밑에는. 근데 첫 발은 이게 첫 발은 내려가는 거죠? 어, 첫 발은 내려가. 아, 첫 발 내려가고 박한 가고 또 내려가고 박한. 야외 무대 간만이 아니야? 진짜 간만이죠. 엄청 간만이죠. 마지막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. 영동대로 아닐까? 그 아니 포에트 야외 무대 그 피땀 눈물이 마지막일걸요? 네, 영동대로. 아 그래? 피땀 눈물 세이밍이 하고 거기? 거기가 맞아. 그유로 가요대주잔데. 그리고 우리 뭐 행사 같은 거 뭐 17년이야? 아 네. 16년인가? 테이프 좀 주세요. 네. 작년에 포획성 했다고. 아, 아니야. 아니야? 재작년. 재작년. 자. 노래하는 멤버들 카메라 혹시 가지고 카메라가 자기 앞에 없어도 카메라 쪽으로 받아내. 내려왔고 두 번째 칸 내려왔고 6개판 큰다야 저 올라가고 다음 Thank you.
내가 랩 끝나기 전에 올라가더라고. 그래서 바닷속에 올라가고 아, 내가 왼쪽에 있습니다.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. 내가 오른쪽 같아. 나 뒤에 있어, 뒤에 있어. 그러니까 뒤에서 VR 붙어줘. 상대 오케이. 내가 VR이야.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. 겨울의 뉴욕. 이게 제 꿈이었죠.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. 여기 되게 많은 분들 하시니까. 근데 진짜 많아요. 몰랐어. 리허설로 이제 마침 맛배기 냉면 왔으니까 출전자는 이제 천 바다 깔고 이제 뭐 제대로 하면 됩니다. 오늘 세계 최초로 맥기와의 안무를 올려 안무라고 하기에도 민망. 광고에서 저 나왔을 때 뭔가 BTS 딱 나오는데 뭔가 신기했어요. 탈방 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가벗은 느낌. 내가 뭔가 약간 어색하지. 민망하잖아, 약간. 뭐 스테디엄 그 발든 선수가 오면 저희 이동 3분 전이요. 이동 3분 전. 약간 좀 뭔가 좀 민망하고 발가벗은 느낌. 돼요. 영상 6분 정도 돼서 기어서 미끄러져서 안무를 틀린다면 어떻게 생각해? 야 얘들아, 지금 이 순간을 돌아오자면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슈퍼스타 같은 순간이야. Yes. Yes.
추웠어가지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웃겼던 건 지민이가 마지막에 그 자켓에 그 뭐냐 머리에 이 자켓이 걸린 게 너무 웃겼던 거 같아요. 진짜 무대에서 현실로 빵 터졌어요. 재밌었어요.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항상 락킹 기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연말 무대를 밖에서 하니까 진짜 연말을 또 느낀 것 같고 이제 곧 종소리를 울려라 하는데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. 밖에서 이제 새로운 새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. 네, 많은 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뭔가 되게 이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있으니까 신기해요. 입술이 너무 떨려서 이거를 안 떨리는 척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가 좀 마지막에 웃긴 장면이 좀 나와서 모르겠어요. 그냥 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. 한 해 마무리를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이거 전광판 찍은 거야? 아 이건 전광판이에요. 앞에 카메라 무시하고 여기 원테이크니까 여긴 괜찮은데 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게 멋있는 척 다 해놓고 맨 뒤쪽이 뭐냐? 와, 애드립 하다가 애드립 못했다 이거 아! 아 진짜 그건 안 웃을 수가 없어 진짜 현실 형이랑 눈 맞춰가지고 그니까 나 진짜 살구만 아휴
막 자동차도 하늘 날아다니고 네. 그런다는 2020년. 그러니까 와 진짜 두 번을 맞이하네요 이렇게. 시간 진짜 빠릅니다.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파티야 파티. 내년에도 오고 싶네요. 네. 진짜 아, 내년에도 오고 싶네요 진짜로.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한 번 더 하자고. 그러니까 5, 4, 3, 2, 1 Happy New Year!